하버드대학교에서 7만 4천 명을 대상으로 16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 건강에 있어서요. 이런 결론입니다. 매주 교회 다니는 여자분들은 그렇지 않은 여자분들보다 사망률이 33% 낮더라는 것입니다. 사망률이 33% 낮다. 그리고 수명도 평균 5개월이 더 길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엎치락 뒤치락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왔지만 그러나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죄사함을 받고 영혼이 새로워지니까 요한삼서 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그 말씀처럼 신원신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릴 때 그 기대를 가지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배 나오셨으니 오래 사시겠습니다. 예배 나오셨으니 오래 사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야곱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 참 대단한 사람이죠.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에게 14년 동안 무급으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나 의무 봉사 기간이 끝날 때에 임금 협상을 합니다. 앞으로의 6년을 어떻게 내가 사례를 받을 것이냐. 자, 그런데 그 6년 동안 야곱은 어마어마한 갑부가 됩니다. 사실 현실로만 보면 이 야곱은 재산을 모을래야 모을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몇 번이요? 10번이나 변경했다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 10번이라고 하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문자적인 10번이 아닙니다. 이 만수입니다. 늘 부지기수로 할 수만 있으면 뒤집고 품삯을 엎어버리고 이것을 깎고 약속을 어겼다.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두 아내 레아와 라헬에게 그동안 라반이 얼마나 악하게 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든 품삯을 떼어먹으려고 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복을 주셔서 야곱은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누가 어떻게 방해하든지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면 열 사람이 없는 것이죠. 열어주시는 그 은혜. 자, 그런데 야곱이 그걸 경험한 겁니다. 거부가 됐습니다. 그러니 다 좋아할까요? 아니죠. 상대적으로 배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죠. 말 그대로 이 라반의 아들들, 야곱의 사촌들이 지금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 겁니다. 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뺏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불만이 꽉 차서 지금 표출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이 이러니까 라반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 욕심 많고 또 그 비인간적인 사람이 아닙니까? 어찌하든지 야곱을 그냥 무료로 이걸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14년을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했던 그런 라반입니다. 2절 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을 쳐다보는 이 거부가 된 야곱을 쳐다보는 이 라반의 눈빛에 냉기가 싹 하게 감돌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뭔가 이게 고까워서 못 견디는 그러한 눈빛과 이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묻어나오더라는 거죠. 눈치밥 20년입니다. 야, 우리 그걸 모를 리가 없지요. 아,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실 야곱은 지난 20년을 통하여서 이 하란의 생활에 뿌리 박혀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익숙한 사람입니다. 하란. 여기에다가 돈 잘 벌겠다. 거기에다가 모든 면에서 보장된 그러한 동네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꽝 하고 야곱의 삶에 부딪혀오지 않으면 고향 땅에 계신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야, 아들아 이제 너 돌아와도 돼. 형 분노 풀렸어. 아직 그 소식 기별 오지도 않았습니다. 20년 지나도. 그러니 계속해서 하란에 그렇게 몸담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 라반의 달라진 태도, 라반의 아들들의 또한 불만의 표출, 잘못하다가 내가 여기 있다가 무슨 일 당할지도 모르겠다. 걱정, 근심이 드는 거죠.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익숙한 하란 땅을 살며 잘 나가던 야곱의 삶을 흔든 이러한 지각 변동은 그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총체적인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도 비슷한 일 경험했죠. 똑같은 하란 땅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으로 이주하여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 모든 것이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데라가 죽습니다. 그때에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고 가나안으로 가라 하십니다. 아마도 데라가 죽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430년 애굽 생활하면서 이제는 애굽의 풍요로움과 최고의 문명 사회 속에 그들은 몸담고 너무 익숙한 겁니다. 떠나기가 싫어요. 하지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요셉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깔아놓았던 울타리를 다 흔드는 지각변동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멀쩡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건강이 무너져 내립니다.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나와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이 삶을 완전히 흔들어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지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좌절과 절망에 빠져듭니다. 인생을 흔드는 지각변동, 여러분 꼭 나쁜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익숙하다고, 편안하다고, 돈 잘 번다고, 하란에 계속 살았더라면, 그랬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너에게 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그거 막혀버리는 겁니다. 또한 그렇다면 훗날 가나안에 몰아닥치는 흉년을 피해서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도 이것도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나아가 애굽이라는 최상의 조건에서 430년 동안 거대한 민족이 되는 일도 막혀버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이 하란에 계속 거주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너와 내 후손으로 하여금 온 민족의 복의 근원 되게 한다는 약속이 이게 꽉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란에서의 삶에 큰 오늘 문제가 찾아옵니다. 더 버틸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역사가 그 작은 가나안을 향한 야곱의 한 발자국을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주 전쯤에 말레이시아 장성근 선교사님 사역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부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그 말레이시아 쿠칭에서의 선교사역 히스토리를 쫙 들었습니다. 이 원래 장 선교사님의 사모님은 굉장히 똑똑해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주의 여기 푹 빠져있는 분이셨습니다. 대학에서부터 운동권에다가 후배들에게 좌파 2년 강의까지 할 정도의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는 물론 안 믿고 결혼 전까지도 사회운동하다가 역시 이 장성근 선교사님도 총신대학교를 나왔지만 아유 나는 교역자 안 돼. 나는 사회 바꿔버릴 거야 해서 이 장성근 선교사님도 사회운동단체에 뛰어들었습니다. 거기서 두 분이 만났어요. 사회운동하면서. 그런데 결혼 두 분이 할 즈음에 이 장성교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목회자 소명을 받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죠. 그리고 교회 전도사로 들어갔습니다. 그 몇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은 예수 안 믿던 분이 신학생 만나가지고 갑자기 끌려다니면서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 믿은 지 몇 달도 안 되는데 남편이 전도사 되니까 자기도 갑자기 전도사 사모님이 된 거예요. 자기는 믿음도 별로 없고 예수님도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성경도 잘 모르는데 교회 갔더니 그 믿음의 그 실력이라고 하죠. 신력. 그 이력, 믿음의 이력도 몇 달 안 됐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에게 사모님, 사모님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힘들죠, 괴롭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좀 있다가 남편이 선교사 소명을 받습니다. 결국 말레이시아 선교지에 나왔어요. 여기서 엎치락이 지나가면서 이 바탕이, 믿음의 바탕이 없이 얼마나 힘들게 거기서 버텼겠습니까? 여전히 기도나 영적인 부분은 거의 약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 사모님이 그만 건강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저히 이게 선교지에서는 감당이 안 돼서 한국으로 나오셨어요. 사모님 혼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저에게 연락이 와서 그러면 협력 선교사님이시지만 우리 교회 선교관이 마침 비어있으니 거기 들어와 계세요. 사모님이 그 딸과 함께 여기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에 다니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금요일에 우리 교회 금요 활력 철야 기도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때 이분이 완전히 충격을 먹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뜨거운 찬양.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거 우리 뜨거운 찬양과 막 왈왈왈왈 그러면서 막 열광적인 그 부르짖음의 뜨거운 기도. 근데 이분이 옛날 같으면 당장 성경 가방에 넣고 이게 웬 광신도 집단이냐 하면서 그렇게 도망쳤을 그런 분이신데 야, 자기 건강이 무너지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마음에 꽉 차 있으니까 그게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이 아멘을 해주셔야 되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도 한번 열심히 오늘 기도해봐야 되겠다. 평생 처음으로 내가 부르짖어 찬양하고 기도해봐야 되겠다. 막 자기도 이러면서 부르짖어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영혼을 그분 말 그대로 표현하면 그날
내 영혼이 완전히 치유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원리가 아닙니까? 이게 영혼이 회복이 되니까 그때부터 육신이 치유가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완전히 회복됐어요. 이번에 갔을 때 장성근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사모님을 가리키면서, 아유 이 사람 요즘 왕성교회 철야기도회와 길목사님 골수팬이 됐어요. 골수팬이. 남편 위해서는 기도 안 하면서 왕성교회와 길목사님 위해서는 맨날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 나도 다음번에 한국 갈 일 있으면 반드시 왕성교회 금요 활력 철야기도회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도대체 어떤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정말이에요. 보십시오. 질병이라고 하는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성이라고 하는 하란에 머물던 이 사모님을 치열한 영적 전쟁이 펼쳐지는 선교지에 꼭 필요한 강력한 기도와 영적 무장이라고 하는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내가 짠 인생의 판을 흔드는 지각변동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일어나고 계십니까? 그동안에 익숙하던 삶에서 벗어나 무언가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주님, 내게 과연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제 나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떠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가나안은 과연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익숙한 것을 떠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가 그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바로 그 약속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지각 변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하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가나안으로 주님은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사랑부 우리 학생들과 형제들이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지금 성찬식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막 할렐루야 아멘으로 반응하지만 저 친구들은 이제 자기들의 지금 방법으로 저렇게 은혜 받고 있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고 또 저들과 함께 우리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위한 14년의 무급 노동이 끝날 때에 야곱은 라반과 임금 협상을 합니다. 라반이 생각했겠죠. 요 사람 하여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놈이 과연 뭘 요구할까? 요로 요구하면 요거로 딱 끊어버리고 요쪽으로 요구하면 요거로 대받아치려고 하는 그 잔머리를 막 라반이 굴리고 있는데 야곱이 라반의 뒤통수를 치는 요구를 합니다. 양과 염소 중에 점박이, 얼룩배기, 검은 것 이런 혼합된 것들을 다 가려가지고 구별해서 외삼촌이 데려가세요. 저에게는 외삼촌의 양떼와 염소떼 중에서 완전히 순수한 순백의 양떼와 염소떼만 남겨두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요 하얀 녀석들이 교미를 해가지고 태어나는 중에 점박이와 얼룩배기와 또 검은 것이 태어나면 그걸 저에게 주십시오. 라반이 쾌재를 불렀겠죠.
이게 웬 떡이냐? 아니 흰놈들을 교배시키면 당연히 흰놈이 나지. 거기서 무슨 얼룩배기, 점배기, 검은놈이 날 턱이 있는가? 야곱의 마음이 혹시나 바뀔까 싶어 오케이 하면서 도장을 딱 찍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야곱이 이상한 행동을 하죠. 30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에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 양들은 물 먹는 곳에서 교미를 합니다. 근데 야곱이 그곳에다가 알룩알룩달룩하게 그렇게 칼로 그냥 그 껍데기를 벗겼다가 내버려뒀다 한 그 달룩달룩한 그런 가지들을 쫙 세워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나뭇가지, 알룩달룩한 나뭇가지 앞에서 교미를 하는 흰 양과 흰 염소들이 새끼를 낳는데 하나같이 점박이요, 얼룩배기요, 까만 녀석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한 행동을 보면 이게 무슨 꼭 주술적 행위 같이 생각이 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뭐 그런 말과 같은 그 간절함의 표출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양이라는 동물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예민한 동물입니다. 스트레스를 조금 심하게 받으면 양은 죽어버립니다. 그럴 정도로 예민한데, 그러니 양들에게 그 얼룩덜룩한 그 껍질을 벗겨놓은 그 가지를 쫙 보여주면 흰놈도 얼룩배기 나더라, 이러한 목자로서의 노하우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이 아내들에게 한 말의 그 정확한 의미가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단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야곱은 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듣고 보고 했다는 겁니다. 교미하는 순놈이 현실에서는 흰색이었어요. 흰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놈이 흰색이 아니라 점박이, 얼룩배기, 까만 놈으로 보여주심을 통해서 추후에 태어날 새끼들이 다 그런 종류가 될 것임을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미 장소에 알룩달룩 껍질을 깐 나뭇가지를 세운 겁니다. 이처럼 야곱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과 소망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했던 모습. 이런 야곱의 행동을 여러분 우리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 성도가 사업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합니다. 직장을 구해요. 자녀를 양육합니다. 또는 사역을 하건 봉사를 하건 간에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행동하고 생활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시점에는 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행동했고 내가 왜 그렇게 선택을 했고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야곱이 그 아내들에게 오늘 설명을 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기에 나는 이렇게 행동했고 선택했고 살아왔다, 우리는 역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후회 없는 인생, 신앙 기준에 비추어 부끄럽지 않은 인생, 나아가서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자 국민일보를 보니까 참 감동을 주는 그러한 기사가 하나 실렸어요. 여러분, 국민일보 될 수 있으면 꼭 여러분 국민일보를 신청해서 보십시오. 참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MBC TV에서 하는 복면가왕이라고 하는 이 음악 프로그램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가면을 쓰고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근데 누군지 몰라요. 이게 가수인지 아니면 무슨 뭐 뮤지컬 배우인지 아니면 영화 배우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노래하는 걸 들으면서 이걸 알아맞혀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 굉장히 유명했죠.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5년 설날 특집으로 첫 번째 방송을 시작했는데 그때 최초로 가면을 만든 분이 김유한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김유한 씨는요, 스타일리스트입니다. 연예인 스타일리스트예요. 오승환, 이특, 뭐 김수로, 붐, 크라운 제이, 뭐 조세호 이런 유명 연예인들의 스타일 디렉터로 이분은 날리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복면가왕 프로그램의 가면 제작을 의뢰를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이게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도입니다. 들어보세요. 이걸 썼을 때 누군지 절대로 힌트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연예인들 여러분, 남자건 여자건 다 화장을 진하게 하잖아요. 메이크업이 이 가면을 썼는데 여기 묻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머리 얼마나 이 연예인들이 신경 써서 여기 탁 스타일링을 합니까? 그런데 이 가면을 쓰고 또 벗을 때 이 헤어스타일이 건드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노래할 때도 역시 불편함이 전혀 없어야만 합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이거 내가 포기해버릴까 고민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요. 어떻게 제작해야 되나.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거죠.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 가면의 디자인과 소재가 갑자기 떠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기대하는 것이 오늘 이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여러분의 사업 아이템이 떠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방향성이 오늘 주님의 은혜로 잡히게 되고 여러분의 앞날 가운데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에 심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 체험을 한 거예요. 가면에 대하여 어떻게 제작할 것이냐 쫙 눈에 보여지듯이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자마자 그걸 종이에다 막 그려가지고 결국 가면을 처음 만들었는데 이래서 그 복면가왕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고 이게 대박을 쳤습니다. 매주 세상에 없던 가면을 만들고 이게 엄청난 인기 프로그램이 됐죠. 그런데 이 김유한 씨가 요 가면 만드는 것을 딱 7번, 그러니까 7회까지만 딱 만들고 그만뒀어요. 왜? 8회째 될 때 방송국에서 가면을 오늘은 만들어주는데 뱀파이어, 그 흡혈귀 가면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내가 하자는 대로 계속 그렇게 만들고 그것을 내 이름으로 이렇게 발표를 계속하면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유명세도 타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도 엄청나게 확장될 수 있지만 돈도 좋지만 이 가면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신 건데 예수 믿는 내가 흡혈귀 가면 그런 거 만들어야 되겠는가? 난 손해가 끼쳐져도 그런 거 못 만든다. 내 신앙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7회로 그가 내려놔 버렸습니다. 하나를 내가 받아들이면 이후에는 신앙적이지 않은 다른 것들도 내가 계속해서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내 삶에서 다 받아들이게 될 거야. 물꼬가 터지기에. 그래서 욕심을 내려놨다는 겁니다. 전 이 기사를 읽고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손해를 보는 걸 안다 할지라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비록 그분한테 들리진 않겠지만 한번 여러분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격려 주시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신가, 그러한 기준 앞에 내가 설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하는 행동과 말과 나의 인생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이 그저 자기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행동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흰 양과 흰 염소가 얼룩과 점배기와 검은 새끼가 되게 하십니다. 즉 될 수 없는 일인데,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분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폭적인 지지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인생의 지각 변동의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익숙한 하란을 떠나게 하시고 야곱을 축복의 가나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지금 누군가에게 인생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면 내가 익숙한 내 삶의 하란이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그곳 그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근거한 인생을 살 때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야곱은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범사, 사업이면 사업, 직장이면 직장, 자녀 양육이면 자녀 양육,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그것이 말씀에 근거한 행동이며 결정이며 모습이었노라 고백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전폭적인 지원과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